아니야. 나는 이 밥만 초토 한번 시켜불면은 10년 먹은 체진도 내려가고 일단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 건가야, 너 그러면은 할머니랑 똑같은 인간 되는 거야. 좀 참아라. 내가 이 밥만 생각하면 돌아버린다니까. 야야야, 아이, 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봐. 어? 망할 놈의 할머니. 자, 일단 한 잔 받아라. 아니 근데 성은 그동안 여기를 밤마다 왔었어? 밤마다 왔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막을 놈의 할망구. 그래, 나도 네 마음하고 똑같다. 아휴, 다리 환한 게 더 환장해 보였구만. 나는 다리 뚝배기에 담겨있는 설렁탕 국물 같다. 건더기도 떠있고. 그게 정말이야? 응. 정숙이 본인 입으로 임신했다고 얘기했어. 고모, 내가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게 말이다. 누가 알까봐 저 겁나 창피스럽고. 연속과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은 대부분 자식들이 저지르고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우리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묻지 말고 네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저렇게 무조건 저질러놓고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야? 사실 속도 위반에 한 번이 아니야. 이건 네 출생 비밀인데 돌아가신 네 엄마도 임신 3개월일 때 네 아빠하고 결혼했었어. 그럼 상습적인 거네. 아 몰라. 그것도 네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 그래서 정수희 고모는 와서 뭐래? 내가 수건이를 옹립해서 뚝배기 집을 차지할 욕심이 있는 대비마마래. 그리고 자기 문제는 너랑 나랑 상의해서 알아서 처리를 해달래.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해? 애 낳아서 고아원에 맡기려면 맡길 거야? 아 결국 저 안방으로 들어오겠다는 소리야. 그 고모도 똑같아. 얄미워 죽겠어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 응? 문자가 그게 뭐니? 너보다 더 이쁜 딸을 응? 기대하겠다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그건 내가 아빠한테 따로 확실하게 따져볼 거야.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아, 저, 아, 머리 아파. 그만 얘기해. 내가 이게 뭐야? 아빠의 시어머니야? 내가 왜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돼? 저 가다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백완! 너 백완 없어요? 여기 있죠! 너 경력 얼마나 되세요? 세산도 5년이요. 하세요! 네. 다음! 미장 보조!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두 명 타세요! 네! 아니, 저도 좀 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끝났습니다. 일어났네? 어서 와. 아유, 이 동생은 아직도 자고 있네. 또 허탕이냐? 어,
일거리가 없어. 너 피곤해 보이는데 여기서 한숨 자다가 갈래? 아니. 뭔 커피를 한잔할까? 동전 있어? 아니. 네. 가서 커피 두 잔 뽑아와. 미안해. 커피 마시자는 얘기는 내가 꺼내놓고. 아니야, 괜찮아. 갔다 와. 그래. 여기 마시오? 한 모금 할래? 야. 그 어제 그놈들은 갔냐? 아, 새벽에 딴 데로 가시오. 그 스티로폴은 어떻겠어? 내가 자매 공사판에다 도로 갖다 놓고 왔쇼. 잘했다. 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어제 젊은 놈 두 놈이 여기 자려고 들어왔는데 아, 공사판에서 쓰는 스티로폴을 갖고 왔더라고. 아우, 그거 깔고 자면 좋지. 이 습기도 안 올라오고.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거든. 그 스티로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요, 빗자루로 쓸어도 쓰러지지도 않아요.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런데 그 가로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안 좋은 거거든. 나 편하게 자려고 그런 짓 하면 쓰겠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지금 환경공해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잔소리 좀 했어. 여기는 스티로폴 반입이 안 되는 데다. 그렇게 공중도덕을 안 지키려거든. 나가서 딴 데 가서 자라. 그래, 잘했어. 그 어디든지 그렇게 발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기 아는 친구들한테 잠깐 놀러 왔어. 뭐 지난번에 그 식당 종업을 하냐? 응, 맞아. 아, 야, 너 가서 커피 한 잔 더 뽑아. 저기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전 가봐야 돼요. 그래, 넌 빨리 가봐라, 어? 지하도에서? 응,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라는데 그냥 왔어? 잠은 구두병원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저씨들하고 섞여있는데 티도 안 나. 똑같은 노숙자 같아. 그 아저씨는 그게 문제야. 아니, 그런데 섞여서 앉아있으면은 일반인 티가 나야 정상이거든? 아, 나봐. 나는 어딜 가든지 키가 크고 저기하게 생겼으니까 티가 딱 나잖아. 그러게. 아휴, 차라리 소식을 안 듣는 게 낫지. 어쨌든 안씨 아저씨도 안 되셨어. 자, 조회 준비합시다. 진삼 씨 드시고요. 이거는 안씨 씨 드세요. 네. 아니, 이건 뭐야? 이 케이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거예요. 맛있다. 치즈케이크다. 저 언니가 원래 제가 좀 내려고 제빵원을 다녔대요. 저 언니가 만든 김치피자 정말 예술이야. 마늘빵도 잘 만들고. 내일은 내가 마늘빵 좀 만들어.